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숨지는 사람이 오늘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처음 10대 고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이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자고 권고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보영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27명. 서울에서는 70대 남성과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지난 20일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대전을 비롯해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과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백신으로 인한 사망인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과 병력 조사 등을 통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이 5개 회사의 제품으로 다양한 데다 백신의 제조 일련 번호인 로트 번호도 달라 백신 자체에 문제일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망자 보고가 늘어나긴 했지만 사망자께서 이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라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에 당국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천 명 수준이라며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 속에 국회에서는 접종 중단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단 조치는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 이어 백색 입자 발생, 이번에는 사망자 속출. 박능호 장관은 고개 숙였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접종 중단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2주를 예상했습니다.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이 백신이 그나마 인플루엔자 독감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써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경증의 이상 반응 이외에 중증의 이상 반응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 전수조사, 또 사망자가 맞은 백신 종류만 중단하자는 판단도 미뤘습니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백신의 제조 번호별로 이미 기접종자들을 저희가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중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백신 제조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 물질 등이 생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당국은 부인했습니다. 무균 검사하고 엔도톡신 검사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2중, 3중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독감 사망자만 1년에 3천 명 가깝다며 백신의 문제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는데 건강이 좋을 때 또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접종하라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